아니 진짜 이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아니 너랑 나랑 같이 들었어. 소름 지울라 같이 맙시다. 세상이 놀라도록. 오늘 아침에 목이 물렸어요. 아 목이 물렸어? 모기가 있었어? 그래? 모기 그래서 잡았어? 진짜 왔어. 도장은 오늘 6시 50분에 출발했잖아. 6시인가? 5시 40분인가에 이거 좀 느꼈어요. 문 잘 닫고 다녀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닌가? 아 그리고 진영씨 도대체 베란다 불을 언제 끌 거예요? 아니 커튼 그때 때문에 아세요? 그 커튼 때문에 그 끈 줄 몰랐네요. 끈 줄 몰랐네요. 너무 그거 어두워서 아세요? 그래도 어, 너는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나는 그 에어컨 그 호스 때문에 살짝 그 틈이 생긴단 말이야. 분위기 있네. 낭만 있다. 이상한 거야. 아니면, 나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어두워가지고 몰랐네. 진짜 내가 그걸 사줄게. 무드등을 사줄게. 진짜로? 어. 아 그럼 너무 좋죠. 너무 필요했어요. 나 사면서 너 거 하나 사줄게. 런쥔이 형이 두 개 있잖아요. 한 개 빼서 좀 모여가지고 내년 생일 선물 대신 사줄게. 아, 성인 기념 성인 선물로 해줄게. 그래. 어, 나 좋지. 너무 좋지. 나는. 아 생일 선물로 그냥 뚱치십시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산옥을 했는데 딱 두 번 만에 끝냈습니다. 네, 시청률 30.5% 브레이션 캠의 해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NCT 드림의 M 카운트 첫 방, 드디어 첫 방, 바로 첫 방, 그 첫 방 현장인데요. 지금 이제 맛 사전 녹화가 끝나고 이제 고래 사전 녹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멤버는요. 아, 사실 이 친구랑 제가 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한번 친해져 보자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황런전이요? 네. 아, 준. 준? 네. 황런준 씨. 네. 런준 씨. 오늘 맛 사전 녹화. 아, 런준 씨 제가 이래서. 네. 런준 씨. 네. 오늘 맛 사전 녹화 어땠어요? 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빨리 끝나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딱 두 번 주고 사실 그거는 저희가 잘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두 번만에 끝이 났다. 어, 오늘 고래는 어떤 마음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이제 맛은 멋있게 하면 고래는 그냥 재미있게. 네 맞아요. 그냥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대에서 노는 순간 끝나거든요. 맞아요. 네. 뒤집어 놓으셨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30시간 우선의 시청 개명 하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방 바로 그첫 방, 그첫 방, That's 첫 방. 언니는 인기가요. 어디가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생방 40분에 시작합니다. 칼국수 우리가 좋아. 차돌 닭 소고기 좋아. 뭐 시키면 한 시간 좋아. 아니 뭔데? 형 좋아. 우리 여기서 뭐 먹잖아. 아니 식당 가서 먹어. 그래 나도 그럼 소고기. 패널리 많이 먹고 싶어? 아니 그냥 보통. 마크 어? 많이 먹고 싶어? 그냥 보통. 우리 새벽에서 사먹하니까 우리 아들 되게 힘들어. 나 사실 안 잤어요. 근데 그게 잘못돼서 아직 애기라 맨날 밤 9시, 10시에 재워야 되는데 나 3시, 새벽 3시까지 참는 게 말이 돼? 괜찮았어? 내가 잠을 자야 해서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못 키웠어. 금방 시켰어요. 우리 네. 딱 셋이 우리 셋 거만 시켰어요. 딴 사람 안 먹을 거라. 나 시켰지 내 거. 귀엽다. 괜찮지. 어. 민크 했어? 아니. 까먹었어. 이때. 아니 솔직히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네가 한 말이니까 내가 해줘. 어, 해주세요. 나이스. 보는 대로 믿고 싶어서는 눈을 감았어. 잠이 오질 않아서 내 꿈을 내가 들여. Yeah.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도 보였음에 네 생각이 아직까지 내게 가득한 babe. 살아있다. 오! 주인이 했네 주인이. 오드? 어? 오드? 자정지상하게 안 하려고. 그래서 참을게. 나 진짜 귀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참을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그냥 재민이 진짜 잘생겼다. 나 그렇게 생각 안 했어. 형이 해찬이가 해찬이
난 재밌는 거 유리 언제 30분에 30분에 재밌지 않냐 얼마야? 시청자 38.5% 왔네. 아네 시청자 38.5% 참캠의 해찬입니다. 저희 NCT 드림이 인기가요에 왔기 때문에 NCT 드림의 멤버 중 재민씨를 만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커피 먹을 기분이에요. 아, 고래와 맛에 준비한 게 있으시다. 녹화 떠놓고 고래의 맛에 준비한 게 있다면 저희가 어제 브이라이 그렇죠. 고래 때 특별히 윙크를 한 번씩 하기로 했었잖아요. 보여주세요. 윙크! 맛은 뭐 준비하죠? 맛은?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제 얼굴 자체가 맛이에요. 맛있잖아요. 아, 자신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부산 근처에 거제도 있다고 들었어. 거제도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아니 밥만 먹고 와야 된다니까? 어? 밥만 먹고 와야 돼. 딴 거 하면 안 돼. 아, 야, 할 거야. 저희가 7드림이라서 그런지 대기실도 7층인가 봐요. 어, 그러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신나요? 진심으로 근데 약간 나는 그래서 약간 마음 접고 있어. 나는 지금 솔직히 좀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가 음중에서 처음 봐가지고. 맞아, 맞아. 야,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해. 말도 안 돼. 와, 수박 뭐야? 와, 진짜 신기해주신 거. 우리 만정이었어. 그니까 만정이었어. 아, 진짜 지정이 네. 들고 아, 있어 이거. 아, 지정. 와 진짜. 아, 그래도 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 이거는. 아니 그래서 우리 머랭 준비했는데 저것도 안 들고 갔잖아. 아 아까워라. 머랭은 일부러 안 했어요. 재민 씨. 저희 캠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재민 씨라 그래? 재민 형. 재민 씨라고 하기 싫어. 아 재민 형 됐어 됐어. 빨리. 네 재민 씨. 네. 솔직히 오늘 일을 할 거 알았나요? 저요?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거짓말. 진짜. 아 진짜? 아니 솔직히 우리 시즌이를 생각해봐. 우리 점수 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시즌이 당연히 곧 정말 노력한 거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 좀 꼭 아니, 근데,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왔어. 그 시즌이들이 그 우리 그 썸네일에 이렇게 7명 손에다가 뭐 인기가 다 해놓고 손에? 암더원 하는 자리에 하나씩 7명 손에다가 한 명씩 합성으로 아 그거 합성으로 드래곤볼 뭐 그래서 시즌을 어떻게든 해주겠다 아 근데 나 진짜 드래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와 진짜 짱 와 처음으로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나 심지어 눈도 안 좋아서 앞에 점수도 막 응원하고 원반 드래곤이 무천적으로 나왔어 옷 갈아입을까요? 아 난 사실 그때 멤버들 표정 딱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거 다 약간 눈이 약간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때 난 약간 멍했어 어? 아, 나는 아, 안 되겠지. 아니, 나는 딱 그 두 번째 점수 떴을 때부터 나 어? 됐다. 됐다. 근데 만점 많았잖아. 만점이야, 만점. 진짜 만점. 만점이 만점이야? 그럴 걸? 자,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 가요?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저 인기 인기가요? 오케이, 오케이. 인기라는 데를 가요.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근데 철러, 이겨, 철러야. 철러야, 꼭 이겨. 철러 봐, 나 이 판 만약에 못 들어가잖아? 나 이 게임 삭제할 거야. 져라, 져라. 아무튼, 어, 그래서 지성씨의 네,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이요? 심장이요. 심정, 심장. 죄송해요, 지성이에요. 엠카운트 지금 세 번째 오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안 먹은 거 좀 후회하고 있고요. 네. 내가 그렇게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어서 지금 후회하고 있죠. 저한테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니까요. 저 안 먹었다. 아. 어, 나도. 뭐야? 어? 나도 이거 들어서. 아. 어,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진짜? 아. 근데. 아무튼. 어때요? 아이. 이름 뭐죠? 먹어. 아, 이렇게 또 불러주시네요. 여기. 아니,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의자를 이렇게 두고? 내려와 밤비 밤비 우리한테 촉촉하게 숙시할 밤이 새도록 이거 우리 오늘 저희가 1위 후보인데 만약에 저희가 1위를 한다면 저희 공략을 걸었잖아요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만 만약에 오늘 진짜 만약에 1위 한다면 어떻게 할 그렇게 할 거예요? 제노는 분노의 머랭
어디에 있죠 지금? 지금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에 있죠? 서울이요. 지구 대기실 현장이 돼요. 저희 사실 산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카메라를 들 때는요. 네. 보통 요각도로 들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래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네. 네. 핫사스가 벌써 3주! 우리가 5월 10일 날 음원이 나왔죠. 아예 발매를 했죠. 네. 이번 활동은 굉장히 재밌고 뭐 우리 시즈니도 저희 NCT 드림도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웠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크 씨는요? 네, 일단 저는요. 애기! 애기 왜 이렇게 좋냐요 오늘? 애기 이따가 내가 애기! 네! 아 우리 애기 소감 얘기해주세요. 뭐 우리가 곧 다시 찾아뵐 테니까. 곧 찾아뵈요? 네. 왜요? 근데 너무 아쉬워서 1주 더 할까요? 네, 볼티보이? 네. 오늘은 막 핑크퐁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인기가요 처음으로 1위 했잖아요. 그렇죠. 기록도 기록이지만 이렇게 지드림 같이 오랜만에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뜻깊은 그런 활동이었는데 여러분들 못 만나서 좀 아쉽지만 yes. 자 우리 1등 할 때 시즌이 앞에 있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진짜 지성 난리 거의 그 나이아가라 진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었을 텐데 꺼이 진짜로 이번 활동에 새로운 약간 기록들도 많이 이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진짜로 정말 축하드리고 김치찌개 형 그 스냅도 열어주세요. 아이 김치찌개 한 번만 듣죠. 아 어디다 줬냐고. 지성씨 드디어 왔네요. 쌉. 진짜 저희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쵸. 1위도 받았고요. 저는 아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활동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엄청 막 와 이번 활동 진짜 막 우리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 맞아요. 근데 그 활동이 벌써 끝나고 이제 다음 활동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네 끝까지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칠드림 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기다 할 거예요. 손이 아 손이에요? The dreams and the thrills. 여기다가 붙여.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 지사 이거 뭐야? 고래 예쁘다 진짜 너 그렸어? 아니 어떻게 그려 내가 이거 이건 그렸다면 그냥 있는 거 쓴 건데 이건 그렸어 그니까 이거 그런데 왜 그래 그렇게 모를 수도 있죠 누가 그렸겠어 여기 그러면 여기 아니지 그냥 고마워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형아 그럼 이거 지워야 돼 그럼 그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에 터득했어 난 한 번에 뜯을 수 있어. 와, 진짜? 나 못 뜯어. 아, 나 못 뜯어. 이제 스냅을 나는 갈비걸로 거짓말 했었는데 갈비뼈까지 뜯어. 제일 디길입니다. 야, 그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 저희. 귀여워졌어. 어? 디길이, 형님들은 디길을 좋아할까요? 오르골을 좋아. 야, 자동차 여기다 해요. 세골이나 사스틴 뷰버크 맘바 애기라 하면 난 진짜 엄마 아빠 때문에 못하겠어 귀여워 막 이런 큰 문신이라서 안 할 것 같은데 작은 문신이야? 진짜 그러다 크게 돼 사람은 변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세상에 전해진 게 없어 할 수도 있어 근데 지성이가 손 보여요 지금? 이거 많이 계속 요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성이 문 열 때도 요렇게요 계속 요렇게 스탠지가 됐어요 계속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왜냐면 아! 아! 왜냐면 이게 조금만 더하고 이게 달라지는 게 느껴져 봐봐 아니야 이거 안 없어져 노래에서 많이 했어요 어? 응? 아니야 무시해도 돼 What? I, why? 말 섞기 싫어. 아, 미안. 그럼 Z. 헬로가 아니라 니은 기획인데. 나 여기서 붙었단 말이야. 나쁘지 않네요.
우리 아빠가 나 예전에 이빨 빼줄 때 하나 둘 아빠 이 줄을 잡고 있어. 그럼 이렇게 밀치고 이게 떼진단 말이야. 하나 둘. 청계산 실전 오프라인 체험 개매 해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 해찬이가 예, 인기가요 왔지만 오늘은 재민캠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민캠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디기리 의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디기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커플곡으로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김기리는 뭐예요? 디기리! Come in high boom. 디기리를 이쁜가요? 멋있나요? 멋쁜. 멋쁜가요? 콜럼버스. 과거도 미래도 어느나 있을 거야. 불씨돌처럼 불꽃을 피워 거침없이 가는 난 콜럼버스. 런전 씨가 지금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찬이가 상당히 아끼죠. 질문이 물었다고요? 질문이 없어요. 뭐지, 오늘 우리 컨셉은 뭔가 페인트 하다가 온 기분이어서 이런 데다가 다 묻었습니다. 오늘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그럼 우리 이따가 봐요. 디기리를 보시면은 저희가 막 공구를 막 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에 맞게 그런 의상과 그 다음에 그런 페인팅을, 페이스 페인팅이죠? 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천지에 역광이잖아. 이제 너랑 안 해. 야 뭐야, 잠깐만. 한 번 안 받아주면 절대 안 해. 역광, 역광이잖아. 헬로 퓨처 활동 철러 첫 셀프캠. 나는 항상 출연만 얼굴에도 뭘 또 묻히고 또 욕심 좀 부렸어. 뭐 마크 씨 오늘 어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아, 또 음악 중심에 아 지금 어디 찍으시는 거예요? 야 나보다 잘 못 듣는 사람 처음 봤어. 어 근데 철러 씨 머리가 오늘 너무 예쁜데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헬로피치 오늘 무대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크의 딱 브릿지의 고음 하는 게 너무 기대가 돼. 아 마크씨의 마크씨의 고음이요? 어, 마크씨의 고음하고 고음하자마자 다음 파트에 제노의 애들이 그 고음 딱 나오는 게 아 미쳤죠. 너무 파워풀해.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근데 제노씨는 왜 맨날 종아리가 화나 있어요? 왜요? 멀쩡하죠? 네. 멀쩡하죠? 네. 우와. 야, 야 미쳤다. 히스 헐크 로건. 아 헐크네 헐크. 아, 나 아침에 우리 그 그때 배그 후야 한 거 나 한번 봤거든. 어. 나 진짜. 야, 그때 좀 너무. 레전드 자꾸 공기한테 쏘냐.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Don't worry, man. Don't worry, man. Don't worry, bro. I got you. 소리만, 총소리만 나면 어디든 그냥 싸. 처음으로 예시약으로 봤는데 진짜 소리만 나면 놀래서 따뜻하다. 네, 아무튼 철로 셀캠이잖아요. 제 셀캠인데. 아, 카메라가 왜 이래요? 나 셀캠 해봤어? 나도 연예인이야. 나 헬로 퓨처 활동 첫 셀캠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 시켜서 한번 해봤어. 뭔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서 시켜봤는데 역시 안 해본 이유가 있네요. 오랜만에 김 셀프캠. 약간 선배 느낌이랑 비슷한 이런 인물 쓰시나요? 인물 보호대 옛날에 쓴 적 있어요? 네, 까칠까칠하니 시원하니 좋잖아요. 진짜 시원하네. 나 옛날에 그거 좋아했거든. 아 그거 알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옷을 안 입고 잤을 때 상당히 아파요. 아 형은 옷 안 입고 자세요? 네. 전 입고 자요. 안 입고 자요? 네 입고 자요. 다르겠네요. 조금 다르네요. 와 진짜 밀어진다. 이게 와, 바로 지성팀. 이렇게 한번 하시면 안 돼? 멋있는데? 이건 그거 아니야? 영화에서? 아니 얼마야? 얼마야? 아니 얼마야? 야 근데 진짜 야 봐봐. 고마워요. 느낌이 다르다. 진짜
다르긴 한데. 재밌어? 이거 아니야? 나 머리색 진짜 괜찮아?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라 바꾸려고 느낌 있는 거 같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걸 세려고 할까요? 어두운 갈색, 밝은 갈색, 검은색 셋 중에 하나. 아 귀여워. 보라색 해본 적 있어? 보라색 괜찮은데? 해본 적 없나? 기억이 안 나. 아 했네! 아니 레인보우 아 했었나? 아, 한 달 전에 우리 어떤 활동을 했죠? 맞대 보라색. 어쩐지 보라색이 떠올랐어. 보라색 뭔가 진짜 잘 어울렸잖아. 그치? 어이가 없어. 근데 얘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아니 이거 진짜로 누가 만약에 바꿨어요 그 전머리색이 저게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오 진짜 형 뭘지? 근데 진짜 이빨이 좀 귀여운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조그맣게 많이 나? 진짜 조그마다. 악어 아니 아무튼 악어색 제노씨 캠으로 돌려보자. 제노씨 캠으로? 지 캠으로요? 네 지 캠으로요. 고양이 음식이 몇 살인지 알아요? 열 너보다 한참 선배세요. 네? 할머니세요 지금. 아 진짜로? 몇 살이지 공기야 지금? 12살인가 한 살인가? 12살이야? 야 진짜 할머니야. 거의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아 그 정도야? 길고양이 출신. 근데 집에서 이제 관리 우리는 항상 길고양이 봐. 길고양이 근데 귀여워 진짜. 그치 그치 귀여워. 오 마이 갓 안 귀여워? 어 뭐야? 뭐야? 소금이야? 소금? 소금 맞았어. 에 이렇게 두착을 한국에 이루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못 보달래요? 카메라 있으니까 보는 사이로 그래 나와야 그림 예쁘지 않나? 제노씨, 네. 저 이번에 개인적으로 파이어 알람의 제노씨의 첫 번째 랩 파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한번 불러주세요. 5, 6, 7, 8. 에이 띵동, 갱땡 포지션에서 모두 되게 있어. 고! 하우라! 콜라가 찌그러지는 소리입니다. 네. 모두 손머리 위로 우리 불을 지우러 같이 맙시다. 세상이 놀라도록 we bring the fire. We pull the fire alarm. Go! 아직도 가사를 못 외웠어요. 몇 번을 We pull the fire alarm. Go! Bam bam. Bam bam. 아니 내 이 노래가 이렇게 힘든가? 아니 그래도 오늘 그렇게 체력 많이 없는데 이렇게 힘이 쓸 거야. 맞네요. 그럼 제노 씨는요? 아 수록곡이요? 네. 미니카도 굉장히 좋은 거. 미니. 한 소절. 5, 6, 7, 8. Do anything you want if you really want. 들어가 있어. 꽤나 진지했었던 거기서 안 깨우고 있던 그대로. Oh oh. 괜찮은 맘이 울적할 때 현실을 잠시 잊고 놀러와 널 데리러 나 달려갈게. 전 개인적으로 이틀스 좋아하거든요. It's yours, it's yours, it's never goodbye. 내가 나에게 돌아 보는 날 한 걸음에 날 맞춘달게. You were, you were, you and I 항상 함께 읽어야 또한 번 replay. 헐 이 분위기 어쩔. 헐 지금 가까운 곳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진짜 얼어붙었어. 아이스 이게 분위기 날 것 같아. 이몰 인몰 얘들 인몰 앉아봐. 아트 요즘 제노가 너무 사모헤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 막 밥 달라고 그러고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형 요즘 왜 그래요? 거짓말이 들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수록곡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 무슨 수록곡? 마크 형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록곡. 난 바뀌었어. 뭐?
Saturday 준비했는데 이제 it's yours. 너무하다. It's yours. 좋아요, 좋아요. 이거 지금 사실 그리고 오늘 날 솔직히 오늘 막 엠카운트다운 말고도 뭔가 많았잖아요. 네. 스케줄이.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1등을 받자마자 그냥 안 들어요. 그거죠. 어 남아올 때 계속 많이 기대해 주세요. 터키 터키. We here. 준이 준이 시즌이. 재준 씨 아케이드 무대 때 뭐 무슨 별일 없었나요? 별일 있었죠. 무슨 별일 있었나요? 어 리허설 때 원래 네. 저랑 철로랑 이렇게 클랩 클랩 클랩.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러가 처음에 안 쳐다보고 저랑 안 맞춰주더라고요. 네. 제가 복수를 했죠. 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 여기까지 할게요. 지성 형이 또 사전 녹화를 하다가 몇 번째입니까? 바지 네, 터지 또 바지가 터졌습니다. 마또바 마크 바지 또 터졌다. 어디였지? 스트레칭 하다가 마바또 앞부터 이렇게 한 바퀴 뒤까지 다 터졌어. 이제는 이제 지미집 녹화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착장입니다. 이상한 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그 안전벨트를 이제 두개나 아무튼 뭔가 이런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난리 났어요. 희성 씨 귀 뚫었네요. 귀 뚫었어요. 우리 팀 귀 뚫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맞아.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 뭔가 한 명 정도는 뜰 법하잖아요. 그런 한 명이 없어져. 신기하다. 어, 철러가 렌즈를 꼈어요. 옆에 뭐 달았어? 네? 꼬리요. 꼬리요? 네. 기네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용해서 그게 어디다 붙인지 좀 보여주시죠. 엔딩을 여기요. 오. 저 이 핑크색도 피스예요.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거 같다. 그 뮤비 찍을 때 어. 그래서 춤추면 이거 빼고 이미지만 이미지 딸 그 핑크 착장 있잖아. 아. 이미지 딸 때는 이거 하고 안무 해야 될 때는 이거 빼. 왜냐면 이거 하고 안무 한번 해본 적 있거든. 근데, 얼굴 한 10번 이상 맞았어. 근데 나도 원래 그 군밤 모자 있잖아. 안 물어봤어. 나도 안 물어보긴 해. 아니야 얘기해줘. 궁금해. 군밤 모자를 사실 원래 이미지 컷에서만 쓰려고 했었고 뮤비 때도 이제 아이스착 때 아예 이걸 안 썼어요 춤출 때는. 근데 이제 음방 따면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랬구나. 아 배고프다. 나는 원래 살찌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걸 먹으니까 살이 안 쪄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치킨 먹어요. 물론 이것만 먹어야 돼요. 저거 맛있어요. 저거 약간 전자레인지 돌리면 좀 맛있어요. 지금도 맛있긴 한데. 돌려도 맛있던데.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 아니 어떻게 먹어도 그냥 똑같이 다 맛있어. 어떻게 먹어도 맛있던데.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치즈 조금 뿌려먹으면 맛있어. 치즈 없어도 되게 맛있던데. 그 체다 치즈 소스 찍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핑퐁. 핑크퐁 노래를 했잖아요. 또 새로운 노래 했잖아요. 나 그 이 노래 애들이 진짜 너무 잘했대. 네 오늘 이렇게 엔카운트 다운에서 그래서 나 진짜 재밌게 했어. 나 진짜 재밌게 했어. 아, 어렵다. 그 할아버지 테러 나 이렇게 했거든. 그 도망가는 나 이렇게 했어. 와. 나 진짜 제대로 했어요. 가구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집이 어떻든 가구가 제일 중요해. 일단 TV가 좋아야 돼. 그리고 TV도 커야 되고 TV도 커야 아니 추천해달라며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거야. 확실히 정말 오늘 진짜 엠카 마지막 방송이어가지고 진짜 화이팅하고 너무 비방 조금 어? 마침 저기 제노 형이랑 솔로 형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좀 이따 듣고 재민 씨 나 재민 씨 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박씨 네? 아 다시 해봐. 아 아 기억해. 나도 한번 해. 연진 씨 철로 씨 뭐? 아 이거 김치찌개를 요리 듣기 힘들어요 이거. 아 야 이거 김치찌개 가입 광고한 거야?
누가 얘 좀 끌려 나가주세요. 형 라이브를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 김치찌개 세상 연애. 근데 이거를 가사를 써놓고 가서 한 거야. 프리스타일이에요. 내가 안 했어. 김치찌개 랩이 자랑스러워 아니면 부부가 자랑스러워? 저기 얘들아 무슨 넥타 한번 둘러봐 24일쯤이 돼. 예. 나 머리 한 번 맞지? 어떤 게 더 자랑스러워? 몰라. 왜 몰라? 몰라. 이거 왜 몰라? 아무튼 왜 몰라? 김치찌개가 더 자랑스러워. 설라 씨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재민 씨. 네. 오랜만에 음반. 재민 씨 나한테 삐졌잖아. 재민 씨. 왜? 왜 삐졌어? 아니 그래서 염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집 가는 시간에 중간으로 했어요. 나보고 중간으로 약간 해찬이랑 좀 섞인 머리 그래, 난데. 매니큐어를 했어요. 솔직히 근데 좀 어울려요. 했는데 내가. 오랜만에. 재노 씨. 오빠한테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학교 다녔으면 너랑 친구 안 하지? 아니 친해졌어. 너 스페이스 나한테 말도 못 걸어. 스페이스 말도 안 끊었어. 아니 당연히 말을 안 걸었지. 아니 못 걸었다고. 아니 안 걸었지. 나한테 뭔가 뭐를 하려면 한 세 번 거쳐서 갔었어야 돼. 너는 나한테 오려면은 한층 올라가서 인사도 다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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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와. 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막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번 활동 어땠어요, 재민 씨? 이번 활동은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아직 우리의 드림을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우리 진짜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그냥 후손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 어?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활기차는데 갑자기 졸려요. 큰일 났어. 근데 머리 올리는 게 맞겠죠? 괜찮아요. 엄청 고민했었더니 머리를 올릴까 말까. 뮤직비디오에서 입장에서 올렸었어가지고 반에서 머리를 올렸는데, 근데 이제 또 커피 한잔 하면 다시 괜찮아질 겁니다. 보컬멜로디에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한 노래로, 일단 처음 해봐요 드림이 그런 거를. 그리고 약간 웅장한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재민이가 또 중간에서 싹 웃으면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싫다고요? 좋다고요? 아 이게 사실 안에 있는 그 이너여서 지금 겉옷은 잘 꾸며지는 그런 소재여서 아직 안 입고 음악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의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팬 여러분들이 좋아할 의상이죠? 그래요? 정지가 아직요? 와! 근데 이거 좀 혼나야 돼요. 아 위에 입는다고. 이것만 입는 거 아니라고. 아침에 염색 했어요. 저랑 같이 염색 했어. 아닌데? 누구세요? 너 몇 자리 나요? 알아 그냥 한 거야.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헷갈리잖아. 거짓말에 돌아가지고 연기가 좋았어. 거짓말을 연기를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방금 한 거야. 없는 나를 졸업하지. 잠깐 이게 우리 지상이 아주 소중한 존재. 너 ISTJ도 이렇게 보라 말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대로 난 결심했어. 이번에 파란 머리 하고 ISTJ 때 그냥 검은 머리로 1년 동안 염색, 탈색, 뭐 할 자신 있어? 취임감 때 생각 안 해? 나는 그냥 자신 있어. 렌즈를 낄까요 말까요? 늘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런 유명한 말. 뭐 남는 거라서. 뭐 할지 말지 고민할 때 하지 마. 그냥 하고 싶다 할 때만 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게 무조건 하고 싶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거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아 싫어. 네가 아, 멋진 댄서분들이 특히 우리의 멋진 댄서분들이 요즘 따라 댄서분들이랑 많은 작업물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콘서트 때부터 댄서분들 계시면 사람 많을 수 있는 그림이 더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우리 무대에게 플러스 되고 더 멋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댄서분들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훨씬 더 확인해 것 같습니다. 멋지다. 철로 보라색 머리 멋지다. 진짜 잘 나왔어. 마음에 들어요? 괜찮 좋아요. 쇼핑할 때 뭐 사야 이거 사야 돼? 아 사지 말까? 그런 고민할 때 사면 안 돼. 무조건 후회. 나 우리 컨텐츠 때 그때 쇼핑한 거 나왔거든? 근데 나 그 검은색 그거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잖아. 아 잘한 거야. 나 진짜 그거 영상 보고 나서 아 살걸. 아 진짜? 어. 설마 그 자켓? 그 진짜 별로였던 자켓? 그 진짜 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마크씨 자기님이 죄송한데요. 네. 브로큰 멜로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약간 scratch that bring it back. You know? Hey. Hey. 뭐 지성 씨, 브로큰 멜로디스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저희들의 목소리. 꿈과 힐링. 이번에 브로큰 멜로디스만 뭔가 안 해본 느낌. 특히 이번 브로큰 멜로디스는 약간 너가 찾았잖아. 저희의 노력으로 이번 노래 잘 나왔어. 한번 단서 칠수 근데 이번 브로큰 멜로디스로 통해서 재민이랑 재노 지성 진짜 보컬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노래 너무 잘 불렀어요. 근데 녹음할 때도 제가 엄청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그만 하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번에 되게 욕심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브로큰 멜로디스 진짜 너무 만족한 결과였어요. 하나 둘 셋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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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좋다 좋았어 아이돌이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 나 여기서 빼면 삐껴야 어 대상 빨리 안 해? 여기서 빼면 나 뼈라고 그러니까 빨리 뼈각이라고 피들스틱이라고 제노 운동 좀 열심히 다닐게요 네 맞아 요즘 많이 회의했습니다 요즘 나 몸 보면서 맨날 한숨 쉬어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자부심이 되게 큰가 봐요 그래서 원래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놀리려고 그래서 팔 한번 만지고 하는데 엄청 반응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비교되게 재민 몸 만지고 오 하고 재노 만질 때 너무 맺어요 너무 맺어 오 그게 더 싫어 너무나 재노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쿨한 사람 소개합니다 쿨한 사람? 쿨한 사람 오른쪽에 수건을 지진이가 우리 샤넬을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우리 나으신 일에 손과 발을 닦을 수 있게 제 어깨를 빌려드립니다 형 지금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막 형 머리가 좀 자랐어요 스크래치가 오늘은 정우가 없는 음악 중심을 해야 해서 사실 정우 없는 정우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혼자서 잘 났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물을 진짜 많이 마셔 거의 성대가 식물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물 주고 근데 진짜 뭔 말인지 알아요 진짜 계속 그냥 막 그런 얘기 그런 거 있잖아 식물 나 키워본 적은 없지만 응. 물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막 이렇게 줘도 돼? 계속 줘도 돼? 할 정도로 그냥 계속 줘야 돼 왜 그랬어 쟤너 괜찮아요? 우리 잘해요 생방을 생방을 앞둔 오늘 우리 컴백 인터뷰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다르죠 알겠어요 기대할게요 철러 씨 철러야 너 왼쪽에 눈곱 붙어
뭐야 나비야 뭐야? 나비. 오늘 어제 뮤직뱅크 내가 엔딩 올라가기 전에 그 날라 다니는 그 나비 저기 붙어가지고 그래서 메이크업 나가. 오. 왜 뭐 이렇게 부끄럼 타요 오늘? 네. 볼 노란 사춘기예요. 아. 생방 잘 갔다 올게요. 생방 바로 올게요. 잘 다녀와. 이 교복을 좋아하는 이유 뭔지 알아요? 혹시 네.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1위로 뽑히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건 접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전국에 지성 공원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진짜로? 있어. 심지어 효자동이에요. 효자동? 나 효자야. 오늘 인기가요에 왔는데요. 올 축구볼 던지는 럭비 그거에 맞춰서 옷도 맞추고 했는데 포글머리에다가 수수한 메이크업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학생답고 대학생 같은 느낌을 했어요. 폴카 멜로디스랑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 생일진 모카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오늘 찍을 게 많아요. 빼앗고 풍트레이다. 연진이 오늘 너무 베이비 베이비한데요? 오늘 좀 학생 같나요? 거울 속의 지성이. 근데 약간 고등학생이 아니야. 민증 검사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중학생. 중학생? 응. 중학생이 너무 어린데? 아니 솔직히 그냥 대학생 대학생 정도도 약간 좀 감사해야 될 나이야 지금. 어쩌다 보니 스윙건 부르던 애가 벌써 24살이니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나이 먹으니까 나만 억울하지 않아. 그 럭비가 타원형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뮤직비디오 촬영 때 럭비 공을 던지는 법을 살짝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약간 배드민턴처럼 돌아가면서 날아가는데 그거가 기술이더라고. 어차피 인생 살면서 럭비는 만져볼 일 없어가지고 대충 한 번만 해보고 말았죠. 무대랑 의상이랑 오늘 막방인데 어때? 이 지금 이 빰빠쥐 시즌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뭐 묻은 거 아닙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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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아닙니다. 오늘 런쥔캠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시도하려다가 틀린 게 그게 성공한 거야. 사람은 틀릴 수 있어.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물 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수한다고 뭐라 하면 안 돼. 알았죠? 내가 너무 좋아요. 해 촬영 없어서 아쉽고. 괜찮아 얼른 나. 괜찮아 와서 꼭 맛있는 걸 사길 바라려. 있으면 시끄럽고 없으면 또 허전하네. 그게 존재감이지. 그지. 런쥔이 없으면 안 되지. 너도 없으면 안 되잖아.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짜. 나 방금 약간 애교 배틀 할 뻔했어. 해야지. 나 언제 이길 거냐고. 미치아이. 저희는 지금 뮤직뱅크 2주차고요. 저희가 오늘 1위 후보입니다. 그리고 선우씨 오늘 1위 후보인데 1위 한다면 아 1위 하고 싶네요. 받든 안 받든 열심히 하는 마음이 안 바뀌어. 받든 안 받든 나의 열정은 달라지지 않아. 받든 안 받든 내가 시즈니에 대한 감사 바뀌지 마. 받을 예상을 했고 안 받을 예상도 했고 받든 안 받든 나의 똑같이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니까 받든 안 받든 나의 열정 바뀌지도 않을 거고 받든 안 받든 시즈니에 대한 감사도 변하지 않을 거고 받든 안 받든 이 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감정도 바뀌지 않을 거고 그래서 받든 안 받든 이번 활동으로 인해 또 귀여움 랭킹이 맨날 왔다 갔다 오락오락 오락가락 하는데 일단 누구야 너 지금? 지금은 근데 철로는 라이징. 지금 라이징이야. 그래 고마워. 아이고. 네 아무튼 저희는 인터뷰와 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크가 우리 귀여운 랭킹 막 제노로 1등 뽑았대. 꼴등 누군데?
꼴등 누구야? 그래 꼴등 누구야? 아 꼴등 혜찬이지. 당신은 귀엽다고 진짜 생각해요? 나 귀엽지. 괜찮아. 안 귀여워. 너도 봐봐 지금. 귀여워. 그러면 철로 멋있는 순위. 멋있는 순위 1위. 1위? 종합적으로 멋있는 순위 1위.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리더로 할게. 마크로 하고. 꼴찌 꼴찌. 아, 지성이. 오케이 지성이 지성이. 지성이 일로 와. 지성이 일로 와. 꼴찌 꼴찌 꼴찌성. 아 일단 꼴찌. 일단 꼴찌로 얘기할게. 1등 지성이 얘기했어? 아 뭐의 꼴찌인지도 몰라 아직. 지성이 지성이 멋있는 거 1등. 아, 멋있는 거 1등? 아, 너 빼고도 알고. 나는 지금 오 그럼 꼴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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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진짜 꼴등 아니 그럼 복수심 말고 솔직하게 진짜 꼴등 복수 빠른 되감기로 부탁드릴게요. 편집 제가 선거하는 것만 나 알겠지? 제가 100번 했지? 그렇지. 아니야 100번 하지 못했어. 된 거잖아. 반은 똑바로 안 해. 한 번 더 해. 아니야. 아니야. 홀로. 일단 전공 있어 주시. 알지. 실패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인생이야. 받아들여. 오. 홀로. 어? 전래만이야. 전공이 안 쓰라고 이제. 난 이해 놓아. 탑파 하기로 반은. 아까 예전에 콩국수 먹어가지고 아니야 맛있었나요? 진짜 쩔었어. 아니 나 그냥 콩국수 여기 상암이잖아. 상암 콩국수 지금 첫 번째 뜨는데 갔거든. 웨이팅 있는 맛이 그래서 웨이팅 했어. 당연한 씨 쩔었어요? 나 가게에서 콩국수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맛있었어. 근데 이게 콩국수가 많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합니다. 어린 시즈님 분들은 거의 90%가 싫어할 거라고 하는데 나도 싫어. 시즈님도 오늘은 하루를 굉장히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도 좀 많이 찍고 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밥 먹을 때도 일자로 어쨌든 음악 풍성하는 날이 위장도 일자로 피고 운도 한번 일자로 펴보는 연습도 한번 오늘은 개인적으로 Let's get it! 플랫폼이나 대다리 걸음도 좋고 11자복근 라이브 자스맨 같은 걸 들으면서 일자복근 누나 생각 저 그거 해봐도 돼요? 이 딱 하고 딱 되면 인간이에요. 안녕 올해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인기가요의 대기실입니다. 지금 넌진이고요. 뒤에는 쫑철라 같이 누워있어요. 같이 쉬고 있어요. 제가 진짜로 요즘에는 눈만 감으면 잠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수박 주스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수박 주스는 왜 이렇게 여름 때마다 저를 위로를 많이 해주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수박 주스. 철러 인기가요 오늘 막방인데 어때요? 철러는 대기실에서 이 사람 괴롭히다가 저 사람 괴롭히다가 결국 힘들어서 누워버렸어요. 아... 오늘은 좀 되게 좀 Pink and purple. 약간 그 어느 때보다 좀 귀여운 느낌이고요. 왜 아직 옷을 안 갈아입었나요? 오 맞아요. 저도 사실 지금 가방을 이건 빼면 되는데 아 고정했어 옷이랑. 아니 사모헤드 자리 헤드야? 아니야 대형견 그 정도여야 돼. 이거 보여 조금 작아. 거의 이만큼이야. 너 우리한테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 그거만... 아니 자기도 얘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일단 그럼 재밌나? Yeah, it's my birthday. It's my birthday. 네, 정말 재민 우리 공주님의 Are you feeling tonight? 아니. 그래서 드림의 왕자님이 누구야? 생일을 너 없어.
좋아. 약간 좋아했다. 약간 좋아했다. 약간 좋아했다. 아무튼 우리 NCT 드림의 그 공주님의 생일을 맞이했고 또 오늘은 그 활동을 마쳤잖아요. 우리 또 우리 귀여운 멤버들이 또 생일 축하도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이번 생일 선물 중에 누구 거 제일 마음에 들어? 아, 전 당연히 철럽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스 베이비. 왕자님. 제가 또 이 왕자님 또 말을 또 거역하면 안 돼요. 야야. 진짜 다 말하래. 진짜 다 말해. 생일 선물 순위가 바뀌게 될 거야. 지성 구준표 나왔어요. 구지성. 저 아빠. 다 말해, 다 말해. 후광이 보이시죠?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진짜.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기가요 저의 생일로 저희의 ISTJ의 활동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 되게 뭔가 또 뜻깊기도 하네요. 별로 졸려요?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재민 공주는 이만 이 주에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여워. 우리 칠드림을 응원해주신 태국을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우리 시즌을 감사하고요. 저희 드림이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좋아. 시루시루 시작하고 히어소로 끝나는 말이 뭐야? Thank you. 사랑해, 사랑해. Happy birthday. I'll give you it.